스튜디오 보고 한번 얘기할까요? 네. 네. 아. 그 잘 되고 나서 올린 두 영상이 맨 위에 두 개거든요.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쭉 저조한 게 아니고 올리고 나서 저는 하루에 한 150에서 200 정도까지 조회수가 올라가길래 저는 이거 잘 되려나 보다 하고 기대를 가졌는데 네. 대표님께서 그 알고리즘 설명해 주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문이 안 열리는 느낌? 어느 날 갑자기 쇼츠가 조회수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 안 올라가는 것처럼 갑자기 그 속도가 현격하게 줄면서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출이나 그거 대비 클릭률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또 이렇게 얼마나 오래 봐주셨는지를 보니까 제 기준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아, 이 정도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한번 봐주시면은 좀 좋겠어서 좀 들어봤어요. 네. 이 두 번째가 제가 그 아까 세 달 걸려서 만든 그건데 네. 처음에는 빨리 잘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마치 누가 일부러 막는 것처럼 탁 이렇게 뚝 떨어지는 일부러 누가 막는 게 아니고요. 네. 처음에 올라가는 건 처음에 내 구독자가 있으니까 열어줘요. 아. 근데 구독자에서 점수가 안 좋게 나오니까 구독자의 선택을 못 받아야 되는 네. 거군요. 다 그럴 거예요. 지금. 얘는 구독자 벽을 넘어갔고 네. 얘는 못 넘어갔고 세 달 걸린 거예요 이게? 탐색 기능에 추천했을 때 추천 동영상 떴을 때 별로 안 봤나 보네.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면 네. 채널의 영상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네. 클릭이 주로 있었고 네. 추천 동영상이나 탐색기에 올렸을 때 네. 알고리즘 시도했을 때 사람들의 클릭률이 엄청 저조했다는 거예요. 아... 딱 받아쳤다는 거예요. 7월 들어오면 툭 올라가고 네. 추천 동영상이나 아니면 탐색기에서는 툭 떨어지고 채널 들어와서 올라온다는 거는 뭐 내 다른 채널에 들어온 사람 구독자들 다른 영상이든 뭐든 해서 보다가 내 채널 들어와서 본 사람들한테는 올라가요. 예. 그 사람들은 보고 다른 채널 영상들이랑 같이 떴을 때 경쟁해서 밀리는 거겠군요. 그러면은 아 그래서 우리 구독자라도 거기서도 밀리고 아. 새로운 사람한테 갔을 때 선택을 못 받는다는 거. 아. 그래서 대표님께서도 뭐 이제 썸네일을 바꾸면 좋다 이렇게 거기다가 네. 이 인트로에는 되게 좋은데 중간에 지금 하락 구간이 있으니까 네. 이것도 좀 봐야 되고 이 영상 끝에 지금 뭐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점수 지금 영상을 제가 그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해외에서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출처를 원래 조그만하게 밑에 넣어놨었어요. 근데 그거를 못 보시고 아, 출처 좀 제대로 써달라 궁금한데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다 출처를 써달라 이런 요청이 그 전 영상에 있어가지고 설명글에다 출처는 설명글을 보십시오. 아, 저 마지막 이렇게 스타워즈 자막 올라가듯이 이렇게 해놔? 그러면 그거 나가요. 그게 이제 극장 끝났으니까 나가세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나가니까 오히려 그렇게 출처는 설명글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되고 네. 영상에서는 빼야 돼요. 얘 네. 많이 까먹는 거예요 지금 점수. 아... 시청자 확장이 안 되잖아요. 내 구독자도 안 보니까 썸네일에 지금 제목도 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좀 담고 싶은 유튜브 채널들이 있어서 비슷한 약간 느낌이라서 그 채널들을 보니까 외국 채널인데 복스라고 근데 그 채널들이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타겟했는지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이 타이틀을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제목을 안 보고 요즘? 예, 썸네일에 누군지 알아요? 왜... 그 친구들은 그 대형 채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대형 채널이 왜 그러고 있냐면 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나가자고 막 하는 건데 네. 한국이 콘텐츠가 유리하다. 지금 유튜브가 그 전 세계 유튜버 중에 상위 1000명을 대상으로 네. 더빙 테스트하고 있어요. 아, 다른 외국인들도 와서 듣게 아... 그 이 사람 목소리를 AI화 네. 시키거나 유사 목소리를 만들어서 네. 걔네 1000명만 네. 자막 나라 설정하듯이 네. 언어 나라별로 다 네. 내가 한국어로 말하면 영어로 들리고 일본어로 제 들리고 목소리가 말하면. 외국인으로 바뀌어서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하는데 유튜브가 지금 아직도 지원 못하는 기능이 나라별 썸네일을 지원을 못하잖아요. 아, 그래서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외국인들도 고민하고 우리 한국 사람이 많이 고민하는 영어랑 한국어를 같이 넣어야 돼? 근데 그러면 미스터 같은 애가 네. 전 세계 힌두어도 보고 일본어도 보고 스페인어도 보고 다 보는데 네. 자막에다가 글을 집어넣기 시작하면 네. 뭔지 더 찾기 힘들지. 아, 그래서 그게 그래서 이미지로 한 방에 이해가 되게 이미지로 이해가 되게 편집을 한 거예요. 일부러. 아...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네. 전 세계 언어를 풀 때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지금 현재. 네. 그래서 이미 이제 막 강조하고 그렇게 된 거지. 그럼 저 하나 더 궁금한 지금 과정이에요. 예. 미스터 비스트 같은 경우에는 썸네일은 그렇게 타이틀이 없어. 내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서 보게 되는데 그래도 썸네일이 타이틀이 없으니까 그 밑에 제목을 보게 되잖아요. 제목은 또 한국어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제목은 다 설정이 다 돼요. 그건 되군요. 예. 아. 제목하고 설명글까지는 번역이 돼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 자동 자막을 설정해 놓는데 한국어 자동 자막을 만들면 네. 구글이 번역을 하잖아요. 영어를. 네, 네, 네. 그래서 내가 영어까지는 네. 우리나라 그 번역기 돌려서 네. 네.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 잘하는 건 우리나라 기술이 낫다. 네. 왜냐면 구글이 영어를 해외로 번역하는 거는 구글이 난데 네. 아무래도 한국어는 구글이 좀 뒤지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 한국어 자동 자막만 하고 막 자동으로 해외 언어를 열어놓으면 각 나라 열릴 때마다 맞춰서 제목이 맞춰서 나와요. 자동 번역 때 빨리 해야겠네. 그래서 얘를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은데 네. 얘를 지금 이미지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얘는 솔직히 나이크 로고 놓고 네. 이 사진을 갖다 넣으면 되는데 얘는 내가 하나 말씀드리면 네. 요즘 모바일 트래픽이 더 많으니까 네. 얘 영상 볼 때 여기 글 잘리거든요. 네 맞아요. 너무 할 말이 많아가지고 공이 더 또렷하게 보이는 나이키가 되잖아요. 네. 얘는 제목이 앞으로 가서 나이키의 붉은 렌즈 기술 도핑 논란 나이키 맥스 그리고 고도 공이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로 가요. 아. 그리고 여기도 개발 기간 8년 사기급 스포츠는 개발 기간 오래 걸린 거는 기술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요즘에도 관심은 하나도 없어요. 네. 나이키의 기술 도핑 논란 해놓고 붉은 렌즈.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나이키는 누구나 다 알고. 그리고 여기는 기술 도핑 논란이 무슨 사고가 생겼어 들어서. 그럼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이거를 한번 바꿨었어요. 그 전에 썸네일이 너무 복잡하고 지저분해가지고. 네, 언제 좀 바꿨어요? 그게 한 이게 12월에 올라가고 1월 중간쯤에 바꿨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때쯤에 바꿨겠죠. 아 근데 썸네일을 자주 바꾸는 거에 대한 불이익이나 이런 건 없어요. 바꿔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는 이왕 안 그래도 사람들 들어왔을 때 네. 내가 바꿨는데 네. 왜냐면 걔 저장량 바꾸는 것도 아니고 네. 저장 뭐, 교체하는 건데 네. 노력하는 구나잖아요. 네, 네. 그렇다고 특별히 밀어주진 않지만 네. 바꾼 게 잘 됐다. 아. 그럼 그다음부터 안 그래도 이니셜이건 네. 남은 트래픽이건 밀어줄 때 점수가 점점 좋아지면 이거 개선됐네? 그럼 그때 종합점수 낮으면 밀어주니까 네. 바꿔보는 게 좋죠. 아, 네. 알겠습니다.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약간 뇌피셜들은 네. 뇌피셜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 뇌피셜 사전을 만들어야 돼. 아, 그럼 확인해 보고 아니면 이건 참이다, 거짓이다. 이게 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얘는 그렇고 네. 잘 되네 볼게요. 네. 그, 네. 얘 일단 표본이 커요. 네. 그리고 스마트폰 사라진다. 막 이런 얘기도 되게 인기 많거든요. 네. 미국 세대자가 전화, 문자만 되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이유. 얘는 그냥 올라갔다고 보지 말고 점수를 보자고. 네. 쫙 올라갔어. 근데 네. 이때도 몇 천까지는 갔단 말이에요. 이게 네. 바닥이 아니라고요. 네. 시청 지속시간이 32%. 지속시간 좋은 편이고. 중간에 48시간 때도 외부 트래픽으로 한번 70 트래픽 정도 들어왔네요. 네. 탐색 기능 통해서 꾸준히 가고 있고. 시청 시간 단위 시가가 평가보다 1만에 높으니까 이거는 포함된 거고 구독자수 여기서 1.5천 늘었고 노출수 노출 클릭률이 10%대 조회수는 노출 클릭률이 좋으니까 당연히 나왔고 참여도에서 시청 시간을 눌러야 돼요. 다른 거 대비 평균 시청 시간도 아주 들쭉날쭉 가지 않고 이렇게 꾸준히 가잖아요. 3분대 2분 45초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상의 길이가 8분 38초짜리 2분 30초 30%가량 선수 좋네요. 얘는 우리 거는 지금 내가 보니까 네. 영상 품질이 좋아요. 그래서 아까 이탈이 이렇게 떨어진 것도 있지만 네. 유저 유지율이 좋거든요. 영상에 한번 네. 들어오면 끄트머리에 그거 자막 올리는 거는 그거는 네. 아마 적일 수도 있어요. 네 그 빼겠습니다. 댓글은 제가 두 개를 다 했거든요. 그 댓글은 나를 네. 음해하려는 세력인 것 같아. 아 그 생각을 못했네요. 적이야 적. 내가 뭐 네. 내가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인 것 같으니까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거를 그거는 설명란이나 댓글에 네. 넣어주세요. 그렇게 하겠... 그게 더 친절해 보이거든. 네. 그리고 영상에서 빼버리면 끝까지 가잖아요. 네. 모든 게 성적 올라갈 거고. 아 근데 그 제가 이것도 뇌피셜이긴 한데 들은 얘기긴 한데
유튜브가 사람들한테 노출되거나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노출되는 순위 중에 물론 저희가 태그를 걸기도 하지만 네. 설명란에 들어가 있는 단어를 보고 그것도 봐요. 예, 유튜브가 띄워준다고 하는데 네. 그 제가 출처를 거기다 다 넣어버리면은 그 유튜브가 만약에 제 설명란을 분석을 할 때 출처를 왜 하단에 넣든지 아 설명란을 댓글로, 분석할 때 네. 설명란만 안 봐요. 밑에 자세히 보기 안에는 태그 넣고 설명란에 네. 태그인 시켜요. 근데 문서의 설명란 안에 거는 주로 뭐 보냐면 거기서 얘네 중복도가 얼마나 있냐 보는데 아, 그, 유튜버가 네. 확인을 하는 게 네. 자막에서 확인해. 영상의 자막에서요? 자동 자막에서. 아, 그러면 저는 기존에 내가 자막을 안 트는데 유튜브가 네. 자막 인식 왜 하는 것 같아요? 분석을 하나 보네. 네. 자막을 넣어주는 겸. 제가 영상 넣고 소리 들어가면 얘네가 자막을 인식을 해서 딱 텍스트로 걔네가 아, TXT로 저장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내가 설명 거라고 태그를 넣었어. 네. 요놈식 깨고 거짓말 쳤어. 내용이 없는데. 아, 그렇게 분간을 하는 거군요. 내용도 없으면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태그 숫자를 많이 넣으면 네. 유튜버가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네네네. 아니에요. 뻥이 많은 거지. 아, 진정한 게 있으면 상관이 진솔한 것만 많이 넣으면 네. 차라리 상관이 네. 없군요. 그래서 일부러 좋은 키워드는 일부러 영상이 말을 해요. 하, 그래. 영상이. 전혀 그래서 그 키워드에 없네. 타니까. 네. 자막을 인식하는데 오타가 있다 하더라도 네. 당연히 오타가 있다 하더라도 유사어를 태그랑 비교를 해봐야지. 그래서 참과 거짓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냥 당할 것 같아요. 호랑호랑 생각보다 더 무서운 자동자막 누르면 나오잖아요. 쫙 글씨. 네네 네, 맞아요 맞아요. 랩핑 해보니까 근데 얘는 지금 얘는 썸네일도 좋고 네. 이거 내용도 되게 좋아요. 아. 그런데 지금 계속 뜨고 있나를 한번 봐야겠다. 아, 지금 가다 좀 멈추긴 했는데 맞습니다. 이 정도면 근데 160만 정도 노출해 이 정도니까 이 정도면 지금 얘를 뭐 바꿀 일은 아닌 것 같고 네. 댓글에 답변을 해주세요. 원래는 안 했었어요. 근데 하트라도 좀 달아주세요. 네. 하트라도 달면 댓글 수가 늘어요. 아. 일일이 다 답변을 내면 힘들긴 하니까 네. 하트 눌러지는 거 안 힘들잖아요. 아, 네. 하트라고 자동 추천어 지금 나와 있는 거로 글씨 푸트 네. 버튼 눌러서 답해도 될 것 같긴 아. 한데 제가 좀 먼 미래의 일을 좀 걱정한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채널 운영하면서 이게 콘텐츠가 사랑받고 콘텐츠가 주인공이 되어야지 그 유튜버가 사랑받다가는 나중에 소위 말하는 나락을 갈 수도 있고 뭔가 그럼 그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트는 네. 찍어줘요. 아, 네, 알겠습니다. 대화가 아니니까 네네. 왜냐면 하트를 찍으면 글이 더 올라와요. 아... 댓글이 더 올라오면 확장 점수가 높아져요. 아... 공유 그런 것도 더 점수가 댓글 좋은... 댓글에 대댓글에 의해서 댓글 많아지는 거랑 네. 좋아요, 네. 공유 이 네. 종합 점수가 알고리즘이 나 혼자 시청 지속 시간하고 이거로만 네. 영상이 좋은 건지 아닌지 판단을 못 하니까 네. 시청자 참여율을 보고서 좋아 그, 아... 그 이 영상이 좋은지를 갖다 플러스 점수를 계산할 수밖에 없는데 알고리즘 네. 계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래야지 내가 더 확장을 해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내가 이걸 영상을 일일이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네. 내가 계산을 하는 방식이 뭐뭐 있겠느냐고 추측을 해서 쭉 들어가 보면. 네. 우리 같으면 지금 아까 그 자막도 그렇게 연결하겠지만 네. 영상 안에서 댓글 수는 점수에 분명히 넣고 네. 공유 수도 넣고 좋아요 수는 다 계산한다. 아.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요가 많으면 밀어주더라라는 얘기 안에 댓글은 빠진 거야. 왜? 아. 댓글 다 자기가 댓글 달리는 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꺼내는 거지. 그렇군요. 하트라도 좀 찍어주면 좋다. 알겠습니다. 하트라도 찍어주면 이 사람들 스스로가 더 달 테니까. 네. 여기 그 운영하는 사람이 사람 맞구나 네. 관심을 가져주구나 하면 더 찍겠죠. 네. 네. 2.2천에 66회 쇼츠의 반응이 얼마나 콘텐츠랑 네. 미드포인트 반응하는 콘텐츠는 감각이 틀리다는 거는 나중에 좀 구분하셔야 돼요. 네, 그건 네. 지금 제가 너무 설명드리기 좀 애매하고 그냥 본 영상을 파트를 그냥 그대로 그냥 갖고 와서 해왔거든요. 그냥 너무 공백기가 긴 게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해왔는데 조금 더 신경을 이번에 그분 누구시죠? 그분이랑 팟캐스트 하시는 거 보니까 좀 팁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 마가 쇼츠도 마가 뜨는 구간을 자르던가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조금 대입해볼 생각. 요게 그 썸네일의 타이틀을 지운 버전이에요. 아직 영어 자막은 넣지 못했는데 그거를 좀 고려해서 이렇게 썸네일을 넣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좀 시간이 될 때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바꿔볼 생각이에요. 좀 덜 직관적이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어려워요.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네. 직관적이지가 않아. 저는 뭐 과거부터 이렇게 발전해왔다 이런 거를 표현하고 싶은데. 영상 좀 지루한 거 보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네. 이게 데이터 보는 거 배우면 참 좋은데. 그냥 갖고 놀 텐데. 아, 그렇군요.
이거는 지금 전체 클릭률이 적어서 모수가 네. 적으니까 이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아. 들어온 사람이 최근에 들어온 거로. 네, 탐색 기능이 70%인데 네. 탐색 기능이 70%는 그냥 평균치를 찍었을 거고 네. 채널 페이지에서 있는 클릭들이 이렇게 쭉쭉 올라갔을 거고 노트북 검색이나 탐색 기능에 뜬다는 게 그냥 피드 넘길 때 뜨는 홈페이지. 아. 이거 쇼츠 아니에요. 그 제가 미드폰 왔어요. 네. 홈페이지 메인에. 그러면 그 탐색 기능이 유튜브 메인에. 이 정도면 네. 낮은 건가요? 탐색 기능이 70%는 70%인데 우리 전체 클릭의 조회수가 394니까. 그러면은 유튜브가 띄워준 거에 비해서도 사람들이 뭐 어떻게 봐야 돼? 지금 이게 지금 네. 이걸 봐요. 평균은 아. 6.3% 같죠. 얘가 지금 많이 노출이 안 됐어요. 394밖에 안 났잖아요. 우리 지금 구독자 5,000명인데. 네네. 구독자 5,000명인데 394명밖에 클릭 안 했다는 거는 네. 구독자 참여율이 8%, 7%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1단계는 구독자부터 많이 눌러서 오래 무조건, 보게끔 무조건 구독자가 봐야 네. 확장을 해줘요. 그리고 꼭 타이틀은 앞으로 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설의 포켓몬 잡고 싶다면 좀 자라. 네, 이건 좀 자라는 말 빼야 돼. 네. 캡맨 수만 어플이라는 말도 빼야 돼. 아. 똑같이 전설의 포켓몬을 잡고 싶다면 누군가 가야 돼. 아. 그리고 캡몬 뭐 붙자고 하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포켓몬 슬립이라고 여기다 넣어서 거짓말이 안 되게만 만들면 되고. 네. 아 그런 식으로. 이거 떨어진 애들의 문제가 있는데 네. 영상 안에도 좀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를 봐야 되고 저런 경우는 뭐를 봐야 되고를 좀 봐야 되거든요. 네. 이거 데이터 요금 됐고.